H.O.T. 멤버들. 학고 3개하고도 이제 네. 교복 문제.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게 두 가지, 네? 두 마리 토끼 잡기가 네. 티는 안 나요. 숙제죠, 예. 인트로에는 네. 단어는 넣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. 아, 단어 안 넣고요? 예. 다행히도 너무나도 좀 잘 맞는 스타일을 또 재원 씨가 또 이렇게 저한테 주셔가지고. 재원 왕자님, 재원 왕자님에서 굉장히 감명 깊은데? 왕자님. 김동욱 씨랑 녹음했던 그 녹음 그 자료를 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믹싱이라는 마무리 단계를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. 여기 LP랑 다 없어졌네. 갖다 놨어요. 예전에는 그냥 뭐 CD 같은 거 좀 흑인 음악 같은 거는 좀 많이 들었었는데 요새는 제 친구가 또 DJ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.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DJ 하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LP판을 모두 들고 온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집에 한 300장 정도를 그 친구가 저한테 모두 줬는데 요새는 그런 음악을 많이 들어요. 굉장히 뭐 약간 좀 어려운 쪽에 그런 음악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듣고 요새 뭐 그런 것 같아요. 흑인 음악을 떠나서 많이 듣습니다. 간만에 또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또 찍어보는 거는 굉장히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. 사람들 이렇게 막 쳐다보고 굉장히 쑥스럽네요. 간만에 또 들어가야 돼. 여기 LP랑 다 없어졌네요. 굴러다니는 SP-1200을 좀 찍어줘야 되는데 그거 요새 거의 구하지 못하는 악기가 됐다 그러던데요? 음악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키보디스트 정말 연주를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또 그런 어떤 요새 흔히 말하는 그 패턴 음악 같은 거 그런 거 좀 약간 비트 위주? 뭐 이런 음악을 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도 약간 좀 그런 쪽인 것 같아요. 흑인 음악 쪽에 그런 음악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예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계속 하고 싶은.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목소리를요 그 저 뭐야 다 SP-1200으로 컨버팅해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? 어차피 그 샘플 액티를 떨어뜨리고 샘플을 건 거니까 예. 그런데 그 목소리를 이렇게 읽고 목소리 됐어요. 이렇게 읽고. 아 진짜요? 그 왜 보면 예전에 그 우탱클랭 그런 거 있잖아요. 보면은 왜 지하실에서 작업한 듯한 좀 멍멍한 톤으로다가 1터 건댔다는 이런 소리들. 드럼 자체를 옛날에 SP-1200이나 아카이 그 뭐냐 그 MPC-60 그 12비트로 작업을 해가지고 고역대가 없고 다 저음하고 중역대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. 오늘 그 회원과 또 드럼을 SP-1200으로 킥을 했거든요. 반만 빼면은 필터가 걸려요. 네. 그 꼭 끼면은 필터 안 걸리고.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? 반만 껴야 돼요? 아니요. 시련을. 진짜 뭐 음악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악기 뭐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실력으로 하시는 거니까. 그래서 저도 뭐 저는 실력을 더 앞으로 쌓아야지 악기를 이렇게 막 이것저것 한다 그래서 이게 느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정말 그냥 앞으로도 기본적인 그런 거에 충실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.